어머, 옥 선생이 정신이 나갔어요. 슬로우왕 모자로 이번 주는 이유왕이 나갑니다. 어?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가 쉽게 되는 이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딱 눌러주세요. 자, 오늘 제목 보니까 이유왕에서는 이러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헤드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야, 이거 헤드업 하면 큰일 나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헤드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니까 뭔가 자극적인 어그로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모든 레슨과 스윙에 대한 기준은 정상적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선수들, 어려서부터 훈련을 줄기차게 해왔던 그 선수들 기준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은 머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쭉 가서 임팩트가 들어가고 쭉 뻗는 과정까지 가도 이 몸에 대한 회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저 문신 있거든요. 문신 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부항을 떴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 부항자국이에요. 이게 부항자국인데 제가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저한테 이제 벌어졌냐면 여기에서 목을 돌리면 예전에 바로 뒤로 돌아갔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목하고 이 상체가 분리되는 그 구간이 점점 더 좁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뭐 도수치료라고 해서 드럭드럭 하는 것도 있긴 있던데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뭐 어린 주니어 선수들이 가만히 있어도 막 몸이 엄청나게 이 목하고 몸하고 별도로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제 채널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저랑 똑같아요.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선수들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몸이 계속 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딱 걸리잖아요. 이 우리가 이 활용할 수 있는 반경이 딱 다 써버리면 같이 돌아요. 그런데 같이 돌면 다행이야. 왜 몸이 주도를 해서 회전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헤드업 하지 말라고 하니까 퍽 멈추면 이 상체가 그냥 공을 정면을 보고 있어요. 힙도 우리가 또 여기 목하고 몸이 분리 안 되죠. 그러면 뭐 상체하고 하체는 분리가 또 되나?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공을 여기서 못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팔은 우그러들고 뭐 이렇게 치키닝 되네, 뭐 플라잉 엘보가 되네 이제 이런 모든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공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데 공을 보고 쳐야 되는데 공을 내가 머리를 이 헤드업을 하게 되면 공을 못 보잖아. 헤드업은 저는 헤드업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 실제로 헤드업 개념보다는 헤드턴의 개념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헤드업이 이루어지냐면 여기에서 그 여러분들이 공을 칠 때 제가 그 이 레슨 직전에 왼무릎이 펴져야 되는 이유 어떤 식으로 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딱 내가 의도적으로 펴는 게 아니라 몸이 힙이 돌다 보면 더 이상 돌지 못할 때 딱 펴지면서 만들어지는 끝나는 지점이 있다. 그때 펴줘야 되는데 선수들 무릎 편다고 하니까 번쩍번쩍 뛰면서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뭐 잘못 치면 헤드업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요. 여기서 이렇게 쳤을 때가 헤드업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쳤을 때가 헤드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헤드턴이라는 걸 하면 여기에서 왜 가장 이상적인 건 그냥 머리 붙들어 놓고 이렇게 도는 게 제일 좋은데 헤드턴은 이게 지금 분리가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같이 공은 이렇게 공을 갖다가 아예 안 보라는 게 아니야. 에잇!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곁눈질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왜? 버티면 몸이 안 도니까. 버티고 몸만 돌아가지고 거리 안 낼래. 머리 조금 돌면서 몸 스피드 빨라져가지고 일단 거리 낼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머리를 약간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분들이 최악의 상황인 거고 뭐 천년을 레슨 받아도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헤드턴을 조금만 해주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도구가 나와요. 제가 이 비거리 로프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거리 플렉스하고 비거리 로프 딱 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레슨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와우.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앞에 이 노란 공이 있죠? 이 노란 공이 있어요. 얘가 내 눈이 얘만 따라다니면 돼요. 자, 백스윙, 그렇다고 뭐 백스윙 할 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백스윙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렸으면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돌아와서 얼굴 때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얼굴로 들어와요. 그런데 이 노란 공은 보여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이 노란 공이 어디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스윙을 가고 노란 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공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노란 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노란 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노란 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효과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웃투 인궤도를 하면 공이 이렇게 가는 게 다 보여. 근데 이렇게 인아웃 스윙을 하는 것도 다 보여. 이렇게 인아웃 스윙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임팩트 여기서부터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내려올 때부터 이 공을 따라가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습 도구들은 내 스윙을 갖다가 뭐 그냥 갑자기 임팩트가 좋아진 게 아니라 내 습관을 바꿔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그 이 노란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헤드가 그 역할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따라다니는 스윙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유연성 속에서 내가 정말 안 되는 유연성 속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좋은 건 이거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돌고 가면 좋죠. 근데 안 되잖아. 얘가 다 고정돼 있잖아. 이제는 다 굳었잖아. 그러면은 같이 가는 역할로 해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특집으로 비거리 플렉스하고 로프를 함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얘네 둘만 있으면 아니 연습 도구도 많지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레슨에 쓰고 있는 애들인데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는 가방에 주머니에 넣고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방금 아까 그 노란 공 다니는 거 봤던 그 기억 그래서 보고 쭉 본 다음에 나가는 이러한 샷을 갖다가 얼마나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아 내가 굳이 헤드업을 안 해야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꼭 저는 여유가 되신다면 장만을 하시길 바라고요. 기왕이면은 옥스윙몰에서 구입하시면 좋겠죠. 아래 딱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헤드업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혼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느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소리를 이용한다든지 시선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스윙을 쉽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유왕이었습니다.